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영화배우 윤정희 씨가 프랑스 파리에 방치돼 있다는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왔었습니다 (10년) 넘게 알츠하이머를 알아온 배우 윤정희 씨 딸이 윤 씨의 성년후견인을 신청한 건 (2019년으로) 알려집니다. 이에 윤 씨의 친정 동생 세 명이 프랑스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해 말 기각했습니다. 패소한 동생 측은 최근 윤 씨가 가족의 보살핌을 못 받고 방치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남편 백곤우 씨 측은 윤 씨는 딸의 아파트 옆집에 살며 가족의 돌봄을 받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죠. 자 대체 성년 후견인 제도가 뭐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서영 변호사입니다. 네, 프랑스 법원에서 이미 윤 씨가 남편과 딸의 후견을 받도록 한 이상 이걸 한국 법원에서 분쟁으로 끌어오는 방법으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윤정희 씨가 파리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는 국내 법원의 성년후견 절차를 아 개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서인데요. 자 많은 분들이 딸이 후견인이 된게 당연해 보이는데 왜 형제들이 분쟁을 하려고 하는지, 자 법에서 후견인으로 정하는 우선순위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번 윤정희 씨 일이 국내 법원에서 진행됐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자 국내법으로는 누가 후견인으로서 우선권이 있는지 어,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그런 조항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후견 지정 과정에 보면은 자 선순위 상속인의 의사를 통상 확인한다는 점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의사를 형제자매의 의사보다 우선 참고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이를 비롯해서 후견인이 될 사람의 결격 사유, 피후견인과 이해관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법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인이 신청을 하면. 여러 사람을 고려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이 낫겠는지 결정을 하고요. 자, 이해 관계인이나 뭐 가족들 중에서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서 고르거나 그중에서 이해 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서로 하겠다고 다툼이 심하면 아예 제3자를 선임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우선권이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에게 침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성년후견 신청건 수가 급증해서 연 7천 건 이상 우리나라에도 법원에 접수돼서 후견인 지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접어들면서 저도 이제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도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도 이 제도가 제도에 이용될 수 있는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저를 포함해서요.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 이 있으시다면 y n 라디오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던 남편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법원에서 구성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김기범 변호사님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 저희 양담소 나오시고 주위에 반응이 굉장히 엄청나셨다면서요? 아, 예, 그 친구들이 라디오 듣다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네. 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아, 네. 우리 양담소의 인기를 네. 실감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김기원 변사님과 함께 한번 그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것도 당황스러운데요. 영장실질심사 받는다면 더 당황하실것 같아요. 변사님,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정식 명칭은 고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음. 통상 구속영장 실제 심사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그 영장 청구서만을 바탕으로 고속여부를 판단을 했는데, 네. 이게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제 1997년부터는 판사가 고속 전에 음. 그 피의자를 직접 법정에다 불러다가 이제 피의자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검사의 영장 청구서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신문 기사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 뭐 오늘은 그 실질 심사가 있는 날이다. 뭐 언제쯤 예. 결과가 나온다. 예. 막 그렇게 기사에 나오는 절차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때 이제 남편은 그러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일 먼저 영장 청구서를 열람 등사, 이제 복사라고 하는데 이걸 네. 해야겠죠. 무슨 사유로 영장이 청구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변호인이 하거나 변호인이 없다면 뭐 본인, 배우자, 직계 가족 등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이제 지참해서 법원에 가면 영장 청구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변호사가 만약에 선임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영장 청구서를 바탕으로 상담을 해야 그 이제 그 대응 전략을 짜는데 충분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도대체 이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를 알아야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어떤 사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지 확인이 됐다면,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범죄 사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수사 진행하던 중에 영장 청구하는 경우는 그 수사하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에 대하여 그것을 인정할 건지 아니면 뭐 부인할 건지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부인했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냉정하게 이제 입장을 번복해서 인정할 건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 이제 그렇게, 이렇게 부인할 건지라는 이 입장을 예. 유지할 건지 여부가 예. 아마 이제 구속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럼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까? 일단은 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으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러면 구속을 피하려면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주거도 일정하다 이런 부분들을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주거가 일정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본인 그 당사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증거로 제출을 하게 되는데 네. 한 곳에 오랫동안 주소를 유지했다면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증거를 인멸할 우려 뭐 이런 거 관련돼서는 그 이제 만약에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면 인정하는데 굳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겠냐. 라는 그쵸? 점을 얘기할 수 있을 음. 거고 그 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자료 요청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이에 성실히 응하였다는 사정 그리고 수사기관이 소환할 때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는 사정 이런 부분도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그 다음에 가족과 자녀가 있어서 도망갈 음. 우려가 없다. 그리고 일정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도망갈 이유가 없다 이런 아. 사정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가족과 자녀가 여기 있는데 내가 혼자 도망가겠느냐. 예.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재산이 있는데 예. 내가 도망가겠느냐 이걸 버리고 예. 이제 그근데 그,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네.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예.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조사 받을 때뭐 예.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 왔을 때 예. 그 가끔 연락을 좀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무서워서 어떤 True. 내용을 할지 예. 모르니까. 네. 이럴 때 전화 안 받을 때 네. 이때도 좀그 도망갈 염려가 있다. 어, 협조 안 했다 이런 판단 기준이 됩니까? 그럴 사정이 영장 청구서에 기재가 됩니다. 보면은 이제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받을 때는 공의로 뜨는 전화도 일단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불, 그 전화를 잘 받고 예. 나오라는 시간에 잘 나가고 예. 일단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못 나가면 불출석 사유서를 꼭 서류로 네. 그 수사 기관에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이 또 거짓말인 게 밝혀지면은 큰일 이와 관련해서 이제 도망갈 네. 염려가 있다 판단이 될수 있다. 예.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유이 니까 그러니까 유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구속영장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영장이 기각되면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재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재청구하는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는 등 재청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공소가 제기돼야 되고 그리고 또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기간에 네. 제한이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변호인과의 원활한 접경 교통을 통해서 그 재판에 대한 충실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국선 변호 제도가 있는데요. 예.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할 때도 네. 국선 변호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나요? 예, 받을 수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당일 날 만나서 이제 의사를 서로 조율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준비를 하는 데는 좀 제약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네. 예.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된다면 보통은 그 12시를 넘겨서 그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수사 기간을 하루라도 더 벌기 위해서 이제 그 보통 그래가지고 영장 발부들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영장 발부는 12시 넘어서 발표만 하는 경우를 그러게요. 은근 왜, 보셨을 왜, 거예요. 왜왜 그렇죠? 그게, 그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수사 기간을 하루라도 더 벌기 위한 거죠. 이제 그 20일 이내에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그 TV에 나오는 분들은 뭐 수사할 것도 많고 기존에 수사된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검토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장 발부 여부를 빨리 알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뭐 이제 문자로 알려 주면 좋겠지만 알려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장 실질 심사 제도를 받을 때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이 그 선임서에다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나 이메일 주소를 미리 적어두는 방법으로 요즘은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통지받게끔 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데 이게 네. 잘 되는지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럼 가족은 안 됩니까? 가족은 되기는 하는데 제 경험상 법원은 결정됐고, 검찰에 통지했다까지 알려주고, 네. 검찰은 또 봐서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직접 검찰청에 오면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피의자인 상태이니까 아직은 네.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본다면 네. 사실은 인권이 좀 지, 보호돼야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 하신 말씀 네. 결과를 빨리 알려주는 거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특히 구속영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테니까. 네 그렇죠. 네자 네. 사실 이제 오늘 어,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어떤제도인지 저희가 언론에서는 많이 들어보곤 했지만 어,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조독배 나의 옛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